포르쉐가 한층 민첩하고 더욱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막한 T-McEntee를 최초 공개했다. 막한 T는 기존 911, 718 모델에서만 사용되던 투어링 투어링의 약자인 T 명칭을 붙인 모델로 보다 세밀해진 세팅, 모델 전용 첨단 장비, 그리고 효율적인 엔진 장착을 통해 T 모델만의 탁월한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막한 T에는 1968년식 포르쉐 911 T의 정신을 계승한 다이내믹 셋업과 경량화된 2.0L 터보 엔진, 견고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스포티한 주행을 위한 첨단 장막한 T는 막한과 막한 S 사이에 포지셔닝한다. 막한 S와 GTS 모델의 2.9L 6기통 바이터보 엔진에 비해 프런트 엑셀에서 58.8kg의 무게를 줄인 막한 T의 파워트레인은 탁월한 주행 성능과 최적화된 코너링을 2.0L 4기통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265마력, 최대 토크 40.8kg m을 발휘하고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 사륜, 구동 드라이브 시스템 역시 탑재된다. 막한 T는 넓은 RPM 범위에 걸쳐 발휘되는 강력한 토크로 모든 주행 상황에서 즉각적인 가속이 가능하며 모드 스위치가 포함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와 스티어링 휠의 스포츠 리스폰 막한 T는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를 기본 사양으로 탑재한 스틸 서스펜션과 15mm 낮아진 차체를 결합한 유일한 포르쉐 모델이다. 프런트 엑스리 안티 롤바는 더 견고하며 셰시 개선을 통해 차량과 파워트레인을 위한 완벽한 서스펜션을 제공해 뛰어난 반응성의 스티어링 동작과 민첩한 핸들링이 가능하다.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 역시 막한 T의 주행 조건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리어 휠 바이어스로 특별 설계됐다. 4기통 엔진을 장착한 막한 T에는 PASM을 포함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을 추가하고 차체를 10mm 더 낮출 수 있다. T 모델의 역동적인 특성에 맞춰 드라이빙 다이내믹을 강화하는 포르쉐 토크 벡터링 플러스도 추가 가능하다. 막한 T 내외관 디자인은 아게이트 그레이 메탈릭 컬러가 신규 적용되고 블랙 컬러의 스포츠 테일 파이프와 사이드 윈도우 트림이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 또한 사이드 블레이드에는 블랙 컬러의 막한 T 로고가 각인된다. 다크 티타늄으로 제작된 20인치 막한 S 휠 역시 기본 사양이다. 외관 컬러는 플레인, 메탈릭, 스페셜 컬러 등 총 13개로 선택 가능하다. 인테리어는 T 모델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기본 사양의 8방향 전동 조절식 열선 내장 스포츠 시트는 블랙 컬러 가죽 패키지를 기반해 전용 커버를 포함한다. 프런트 시트와 리어 시트 중앙에는 스포츠 텍스 스트라이프 패턴이 적용되며 프런트 시트 헤드레스트에는 포르쉐 크레스트가 양각으로 각인된다. 다기능 GT 열선 스포츠 스티어링 휠과 대시보드 상단의 스포츠 크로노 스톱워치, 막한 T 로고가 특징인 블랙 컬러 알루미늄의 도어 엔트리가 가드 역시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 카본 트림이 포함된 레이스 텍스의 다기는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과 이오나이저는 옵션으로 제공된다. 한편 포르쉐 막한 T는 2022년 4월 독일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판매 가격은 69,462유로부터 시작된다. 해당 모델의 국내 출시 계획은 없은 것으로 알려졌다.